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들어보신 분? 한 분 또. 아, 그러면 선생님들 오늘 저를 만난 것보다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알게 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여기 휴대폰 검색 퀴즈 제가 드린다고 휴대폰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갖고 오셨나요? 네. 네. 갖고 꺼내셔서 카페.네이버.com /하고 KET21 거기까지 이 HTTP 앞에 // 앞에 하실 필요 없어요. 요거만 뒷부분만 하셔서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하고 상품을 드릴 거예요. 여기 있는 상품 책도 있고 제 책 중에 가장 저에게 막걸리 값을 많이 주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교사 리더십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학급 강령 빛주지 예.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인지구 이 책도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. 골라서 가시면 돼. 그리고 여기 안경 중에 애들아 휴가 가실 때 해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다니시면 인기 짱이실 겁니다. 올라가시면 됩니다. 자, 카페 가셨어요? 네, 그럼 거기 오른쪽 위에 돋보기 있죠? 돋보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이거는 검색을 하는 퀴즈가 아니라 검색 안 되는 걸 찾는 퀴즈예요. 무슨 얘기냐? 선생님께서 담임하시면서 또는 생활지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주제 그걸 키워드로 해서 거기다 검색을 넣었더니 검색이 안 되더라 할 때 안 된다 그럼 바로 나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자, 3번 드릴게요. 자, 없으면 가져가시는 거예요. 46분이니까 47, 48분까지 안 나오네요. 가격 이 카페요. 네, 가격 지각 나는 누가 지각 때문에 힘들어. 그러면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고 우리 반에 도난 사고가 좀 차죠. 그러면 도난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그래서 검색 안 되는 걸 찾으세요. 뭐 하세요? 어려운 거. 저도 나왔어요. 그 검색어를 청소를 해서 보시죠. 네, 청소. 청소. 네. 물씨? 심각한 주제인데? 저도 나왔습니다. 올라가세요. 네. 노출증. 이야! 대박! 노출증 처음이야, 저 골라가세요. 야, 선생님, 상품 골라가세요. 아, 노출증. 네. 네, 가져가세요. 네. 여기 근데 녹화되고 있으니까 얼굴 좀 잘 가리시고. 네. 검색 천재다. 피해의식, 노출증. 야, 이렇게 정색을 하시다니. 대단하십니다. 네. 시간 관계상은 제가 원래는 정말 퇴근 시간 사수가 제 연습 원칙이에요. 근데 오늘은 4시 반 퇴근인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. 본전 생각이 너무 나. 그래서 그래도 빨리 해서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이런